한 전투에 딱 한 마리만. 한 번만. 전투당 한 번. 만 메가 진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모레이 병신은 전생이라니. 어? 오컬트 마니아 기서가 승부를 걸어왔다. 뭐야 이거, 몬스터 볼을 보고 있어. 수정구슬도 아니고 이런 변태 같으니. 자, 칼번개님 별풍선 두개 고마워요. 넘버 뭐야 이거, 불켜미. 이거 딱 봐도 물레 약하겠네요. 에라 그딴 거 모르고 선취. 아 됐고. 아니 추억의 선물? 아니 조만간 11월 13일 내 생일인 걸 네가 아는구나. 추억의 선물이라니. 나 많은 걸 바라지 뭐래 병신은. 띵치김. 뭐니 이거? 자, 고스트 타입이 뭐에 약하지? 약했더라. 악이 약하다고? 근데 지금 악스킬을 가진 녀석이 없는데. 없었던 것 같은데. 좋아, 아무튼 좋아. 이거 일단 개이구마를 한번 내보자. 물수리건. 아 그래도 데미지 있네. 오케이 효과적이었어. 한 턴에 끝냈으면 뭐 끝난 거지 뭐. 적절한 거죠. 자, 게이구마르 레벨 44. 자, 성장을 배우고 싶다. 성장은 무슨 기술이야? 꺼져. 버려. 믿기 하지 않는다. 묻지도 따지고 시원하게 버려줍니다. 야, 인과율 드립이라니. 무슨 쓸데없이 오컬트 드립이야 이거. 여자들 은근히 이런거 좋아하더라고. 아니 깊게 좋아하진 않아도 꼭 점같은거 보고, 아니면 오늘의 운세같은거 보고, 아 내가 사주나 뭐 점같은거, 그러니까 사주팔자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맞는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오늘의 운세 보면서 그걸 그 무슨 무슨 오늘의 옷은 뭐 빨강으로 맞춰야 된다는 둥 어쨌다는 둥, 어? 남쪽을 조심해야 된다는 둥, 그 가게는 남쪽에 있어서 안 된다는 둥. 뭐래? 좋아. 어, 수육챙이네요. 자, 메가진화. 그렇지. 회사가 남쪽이면 어떡해요. 퇴사해야지. 회사 탈출 넘버원. 빠세요. 엑슨도. 이건 뭐니? 처음 들어보는 포켓몬인데? 야, 포켓몬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냐? 신기한 게 많아. 그래봤자 넌 원펀치 쓰리강냉이. 이빨 다 털어주지.
좋았어. 파동탄. 무슨 스트리트 파이터도 아니고. 자, 몸속에서 파동의 힘을 끌어내어 쓴다. 공격은 반드시 명중한다. 칼춤 버려야 되나? 선출을 버려야 되나? 좋아, 읽기 간다. 자, 선출을 읽고 파동탄을 배웠다. 아따따 뚜겐 아도겐. 노공룡은 누구냐?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알 수 없는 둘리가 아니야. 자, 파동탄. 그라 파동탄. 엥치빙. 좋았어. 포켓몬 레인저 용도와의 승부에서 이겼다. 무슨 나선란도 아니고요. 저기도 오컬트 소녀가 있다. 만나봐야죠. 어? 맹독을 손에 넣었다. 트레이너가 아니었어. 야, 무시하고 지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기술 머신 주는데 딴 것도 아니고. 저기 또 어떻게 가니 이거. 당신은 2차원이 좋은가요 아니면 3차원? 난 당연히 3D가 좋지. 자, 메리앤 소녀 릴리카 SOS가 성문을 걸어왔다. 야, 이거 보니까 릴리카 SOS 생각난다. 나 그 애니메이션 참 좋아했는데 결말이 이렇게 십창이어가지고 존나 충격먹었는데. 내 마법 소녀물 결말이 그딴 개 십창인 건 처음이었어. 개 암울했는데. 이런 쓰리 같은 나한테 안 좋은 추억을 떠올리게 만들다니. 파동탄으로 부셔버리겠어. 이름도 릴리카야. 결망이 정확히 나 기억이 안 나니까. 나도 좀 오래돼가지고 정확히 어떤 결말이었는지 확실하게 기억이 나진 않아. 근데 내 여린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받는 게 십창 결말이었어. 정말 충격적인 결말이었죠. 교체하지 않아. 다 막살내겠어. 뭐였지? 주인공이 죽고 싶지 않아 뭐 이런 대사 했던 것 같은데. 없어지고 싶지 않아였나? 아. 야, 여성은 당연히 3D지. 아니 사실 저는 4D가 좋습니다. 4D. 야, 2차원 3차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4차원이 좋아. 어? 의자 빡빡 움직이고. 어? 바람 앞에서 휘익 나오고. 아, 2차원인 책 속에서 살고 싶어. 자, 상금 1120원을 손에 넣었다. 좋아요. 자, 로셀 열매를 발견했다. 어, 이거 열고 가야 된, 찢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상의 풀이 배울 수 있긴 한데 지금 있는 기술들이 다 너무 좋은 거라서 풀배기를 배우긴 좀. 그렇죠? 베놈 쇼크에다가. 그래, 일단 나중에 다시 오든가 뭐. 어차피 스토리만 깨면 되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많은 걸 바라진 않잖아요. 자, 사나가 쫓아왔네요.
아 이쪽이구나. 자 이곳인가? 무서운 집. 호러 게임. 호러. 귀신의 집 같은 건가? 들어가면 이런 무서운 광경이 펼쳐져 있을지도. 자 한번 들어가 보죠. 뭐야? 에이,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뭘 시작해 임마? 오래 전 일입니다. 저는 길을 잃고 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비가 내리는 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불도 켜지지 않는 집안을 조심조심 살펴보았지만 누군가가 있는 기색도 없는 터라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발견해 문을 여니 희미한 빛이 새어나와 주변 상태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남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길을 잃었다는 것과 하룻밤 재워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려고 남자의 곁에 다가가자 남자는 오지마! 오지마! 라고 소리쳤습니다. 무슨 빠꾸야? 하지마! 저는 사과하며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남자에게 부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아니야! 라고 저는 놀라서 남자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겐 보이지 않는 건가? 너의 뒤에는 얼굴은 남자들 잘해. 뭐래? 하나도 안 무섭네. 자 그럼 멋지게 무서운 경험을 했으니 작은 성의 정도는 보여줄 수 있죠. 안 그러면 진짜로 무서워질걸요. 돈 내놓으라고? 유령의 집도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꺼져. 나갈 거야. 어디서 거지 같은 게 쓰레기 같은 약으로 어? 약을 팔아. 차라리 이게 더 무섭지. 내가 진정한 공포를 보여주겠어. 이게 훨씬 무섭지. 이해만 한다면. 정말 지리겠네요. 좋았어요. 자 처음 오신 분들은 하단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글쎄요, 진실은 말하지 않는 것이 백미.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튀어나오면 고스트 타입 같은 거 튀어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는 것 같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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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늪.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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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늪. 자 용인양은 저주의 부적을 발견했다. 자, 이걸 포켓에 넣었는데 자 이건 과연 어떤 아이템일지. 자 괴상하고 으스스한 부적. 지니게 하면 고스트 타입의 기술의 위력이 올라간다. 그렇군. 자, 나쁘진 않네요. 자, 고스트 타입이 주력이라면 쓸만한 아이템일 것 같아. 자, 이 위쪽으로 올라가 보자. 예. 아니, 기껏 썼는데 시티로 들어왔어. 이런 기 망한. 띠용띠용 트레이너님 준 기술 머신을 줄게요.
자, 42일 트집을 손에 넣었다. 이런 기술도 있어? 트집은 잡힌 포켓몬은 포켓몬은 같은 기술을 연속해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트집이 뭐예요? 뭐냐고? 예림이 급해 봐봐. 사쿠라야? 이거예요. 이게 바로 트집이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넌 장땡을 주었을 것이야. 뭐 이런 거. 자, 이제 옷가게에 들렀는데. 뭐야, 뭔 놈의 스킨지 빨간색이 15,000원 이렇게 비싸.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개쓰레기 같은 옷이. 야, 이 런닝 잠깐만. 뭐야, V넥, 말이 V넥 티셔츠지. 아저씨들 그거잖아. 어? 런닝구잖아. 이게 5,800원이 난다고? 이런 폭립어서. 야, 이 쓰레기들. 아, 이거 괜찮을지도. 아니, 이거 네이버 모자 아니야? 이거 차고 다니면 네이버에서 나한테 스폰서 해주나? 좋아, 매우 좋아.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 젠장. 그래요, 누가 포켓몬에서 이렇게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을 줄 알았겠어. 정말 세상 많이 좋아졌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 잘생겼어. 디테일가 장난 아니야. 미안한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